기다리고 기다리던 새로운 애니메이션 시크릿즈 베스트 프렌즈! 첫 방송 친구들 잘 보았나요? 오늘은 벨과 함께 다시 보면서 관전 포인트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지 같이 한번 봐볼까요? 렛츠고! 무한히 숲 노래 귀신 1화 시작! 오, 분수! 시원하다! 어? 어디 가지? 주제가? 드디어 내일부터 나도 잡으러 쓴 거야 학생이다! 여기가 주주가 전학 온 예술학교인가 봐요. 학교 이름은 차브르스쿨! 예술학교인 만큼 뭔가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주주는 학교 가기 전에 엄청 신나 보이고 설렌 것 같은데 그런 주주를 보니까 벨도 너무너무 설레는 것 같아요. 시크릿 주주! 베스트 프렌즈! 오, 예쁘다, 학교! 와, 진짜 크다!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려! 능력자들만 올 수 있는 명문학교라더니 정말이네! 다양한 친구들이 많이 있네요? 열정도 같이 불타오른다! 뭐지? 일단 배부터 채우고 마저 구경하자! 뭐 먹을 데 배고픈 없어? 거구나! 학교 안에 푸드트럭이 있네? 우와! 푸드트럭! 잘됐다! 조심해! 주주! 조심해! 오프닝 때 랩을 했던 그 친구인 것 같아요. 이름은 베키! 너희들 공 똑바로 안 찰래? 사람이 다칠 뻔했잖아! 괜찮아?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다칠 뻔했어! 오, 역시 풋사이브! 베키가 주주한테 날아오는 공을 뻥 찾으면서 두 사람은 이때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껌이지! 근데 너... 그 옷이랑 머리 색깔... 완전 센스 있어! 센스 있어! 나이스걸! 너 패션을 좀 아는구나! 이 학교 학생이야? 무슨 과? 난 내일부터 디자인과에 다니게 된 주주라고 해! 오, 디자인과! 주주는 디자인과에 입학을 하게 됐네요. 역시 보는 눈이 남다른 주주. 그래서 베키와의 첫 만남에 베키의 스타일에 먼저 눈이 갔던 것 같아요. 서로 패션 스타일을 얘기하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난 체육과 풋살부 베키. 만나서 반가워. 너 진짜 힘이 세다. 베키가 차버린 공이 간판을 망가뜨렸나 봐요. 어떡해. 힘 조절한다고 했는데. 조심했어야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건데. 힘이 너무너무 센가 봐요. 미안. 베키가 날 구해주려다 그런 거라. 잠깐만. 이 간판 내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고친다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와! 역시 디자인과답게 가방에 없는 게 없네요. 가방에 뭘 가지고 다니다니. 와, 멋지다. 나이스. 솜씨가 대단한데. 자, 어때? 푸드트럭의 새로운 주주! 좀 하는걸? 세상에. 원래 간판보다 10배, 아니 100배는 더 멋있어.
정말 고마워. 이걸 어떻게 보답하지? 어머나. 기다려. 내가 너희에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선물할게. 이 친구는 나고!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요리과 학생이에요. 아! 와플이구나! 딸기도 올리고 휘핑크림도 올려주고 블루베리로 눈을 만들었네요. 짜잔! 마고표 몬스터 와플이 나왔습니다. 몬스터 와플! 멋있다! 소리를 들으니까 벨도 배가 고파지는 것 같아요. 와플 맛있겠다. 이 와플 진짜 맛있다. 나이스 와플. 고마워. 난 요리과 마고라고 해. 근데 넌 학교에서 처음 보는데? 난 내일부터 이 학교에 다니게 된 주주. 오자마자 이렇게 친구들이 생기다니 너무 좋다. 친구? 지금 친구라고 한 거야? 친구 맞지? 왜냐면 너네 완전 내 맘에 들었거든. 우리 친구된 기념으로 셀카 한 장 찍을까? 너무 좋아. 어? 첫 만남에 셀카까지? 자, 하나 둘 셋 하면 나이스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나이스. 친화력이 대단하네요. 나중엔 벨도 나이스 하고 같이 사진 찍고 싶어요. 이게 어? 뭐야? 뭐야? 모하니 숲의 귀신? 모하니 숲? 귀신이라고? 무서워! 귀신? 귀신이라니 너무 궁금한데? 얘들아, 우리 오늘 모하니 숲 귀신 확인하러 갈래? 뭐야 이 행동력? 완전 콜! 나는 좀 바빠서. 친구는 무조건 함께 해야지. 자, 가자. 모하니 숲 귀신 잡으러! 자, 귀신을 잡으러 떠나는 3인방! 벨은 너무 무서워요. 얘들아, 우리 그냥 돌아가면 안 돼? 나도 조금 무섭긴 한데. 혹시 저 집인가? 여기가 노래하는 모하니 숲에 귀신이 사는 곳인가 봐요. 이쪽에서 애플파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우와, 완전 개코네 개코. 요리왕 마고의 비결은 개코? 뛰어난 후각을 지금은 귀신을 찾는 데 쓰이고 있네요. 2층에서 냄새가 나고 있어. 2층에서? 마고, 나이스. 위층으로 올라가 보자. 과연 귀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저기 뭔가 누가 있나 봐요. 저기가 확실해. 조용히 다가가서 확 덮치자. 누구야? 덥어! 와, 역시 속살로 뱉기. 잡았다 이 노래 귀신. 벨이 좋아하는 리나잖아. 리나가 왜 귀신이지? 넌 컴퓨터 천재 리나?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실까봐 여기서 노래 연습을 하고 있단 말이지? 천재 프로그래머 리나는 부모님 몰래 매일 여기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는데 리나의 노래 실력 너무 궁금한데요?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 그럼 노래 귀신 소문은 너가 낸 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이 근처로 오지 않을 테니까. 그치만 혼자 노래하면 쓸쓸하지 않아?
나는 내 요리 누가 먹어줄 때 제일 행복하던데. 우리 앞에서 한번 불러봐봐. 어떤지 들어볼게. 뭐? 싫어. 난 누구 앞에서 노래해본 적 한 번도 없어. 노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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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딱 한 번만이야. 기대된다. 거봐, 안 한다고 했잖아. 다들 그만 나가줘. 리나, 어? 너 정말 멋지다. 멋지다. 내가 지금까지 들은 노래 중에 최고야. 맞아. 나이스, 리나. 내 노래가 좋다고? 리나의 걱정과는 다르게 친구들은 리나의 노래를 듣고 완전 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리나는 자신감을 조금 더 얻고 앞으로도 노래를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지 않나요, 친구들? 나 오늘부터 리나 1호팬 할 거야! 나도 1호팬! 나도! 뭐야... 심장이 왜 이렇게 빨리 뛰는 거야? 감동 받았나 봐요, 리나가. 우리 이것도 인연인데 오늘부터 친구할까? 그래, 좋아! 잠깐, 난 아직... 자, 우리 오늘부터 1위! 오늘부터 1위! 벨도 같이 친구하고 싶어요. 1화에서는 이렇게 주주가 전학을 오게 되고 학교를 둘러보면서 하루 만에 벌써 3명의 친구들을 사귀고 만나게 되는 이야기였는데요. 애니메이션을 보고 나니까 벨도 친구들이랑 같이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 거 있죠? 성격도 좋아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다 다른 것 같은데요. 차브르스쿨의 베스트 프렌즈 4인방이 된 친구들이 서로 이해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지 또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네요. 1회 만에 4명의 주인공 친구들이 벌써 다 등장을 했는데 와우! 이 전개속도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남은 회차 동안 어떠한 학교 생활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금요일 오전 7시 투니버스에서 만나볼 수 있대요. 친구들도 벨과 함께 본방사수하면서 주주의 학교생활을 즐겨보아요. 그럼 친구들, 우린 또 두근두근 장난감 채널에서 만나요. 안녕! 아, 여러분! 저번에 같이 보았던 오프닝 노래와 1화에 등장했던 리나의 비밀의 숲, 또 벨이 들려주지 않았던 신나는 노래까지 음원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고!